봐요. 강주일도 대단하네. 한 사람도 흐트러지면서 집중한다. 아, 이렇게 집중하는 거 처음 보네요. 네. 본인 한 개씩 이거 받아가시고요. 아시죠? 느낌 아시죠? 그 상당히 고전인데 3D 프린터를 모델링 할 수 없는 그 뭐라고 하죠? 일반 교실에서 여기 일반 아닌데 오바인데 아, 이런 식 한국 언어유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 교실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주사위를 두 개를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말랑말랑 주사위, 하나는 깡깡한 주사위. 네, 두 개를 받고 그만 두 개 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노트북까지도 하나 드리는 이상은.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터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론에 대한 것을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머지 3주 동안에 여러분 실습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파란색, 파란을 불리키는 파란색. 혹시 나는 3D 프린터의 출력물을 본 적이 있다. 3D 프린터 과정을 본 적이 있다.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오! 전문가들인데? 그 다음에 나는 처음 본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소고기 3D다. 소고기 3D다. 3D. 왜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엄청 느려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정말 소고기 3D. 와. 앞으로 이런 언어 유희의 세계에 세계평화를 위해 언어 유희의 세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명암집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명암을 그 뭐라고 하죠? 그 다른 사람한테 줄 때 그 뭐죠? 지갑 느낌에 있는 걸 주는 것보다 이 뽀송뽀송한 명암을 드리는 게 좋아서 이것도 한번 쭉 보고요. 가져가는 뭐 명암이 필요하신 분들은 명암을 뽑으셨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강연을 하면 평생 근데 20개가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은 다음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암이 없는 사람은 펭귄. 펭귄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자르면 돼요. 그 다음에 본인 펭귄 필요 없다. 난 리눅스에 관심 없다. 그러면 그냥 옆에 pass라고 하면 되고. 이쪽만 가니까 별로죠. 네. 좋은데요? 좋아요. 이런 라인 좋아하신가요? 라인? 아, 좋아요. 오, 나왔는데, 오. 라인과 산자를 뚫려서. 수학을 좋아하시면, 아, 이거 주는 건 아닙니다. 강의형 교재라서. 이걸 다 보고 나서 이쪽에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책상은 이거 세 친구가 고생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물을 막 펼쳐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가운데 와서 출력물이 어떤 출력물이 있는지 펼쳐보십시오. 가운데 와서 아 이런 것들이 출력물이 있구나. 이만한 곳 휴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말랑말랑 안에 있는 여러 걸로 뽑았어요. 예를 들어 초콜릿을 넣으면 초콜릿으로 나와요. 벨기에 같은 데는 초콜릿으로 맥주병을 뽑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고 먹고 초콜릿 앙앙앙 먹고. 혹시 이거 이거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필라멘트가 필요하신 분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잘라서 포장해도 됩니다. 아, 이거 가져가는 거, 이거 말고 이 필라멘트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기구. 자를 때는 이걸로 자르시면 되세요.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너무 길면 안 돼요. 살상용 도구로, 목 조르는 도구로 할 수가 있으니까 강도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잘라서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이걸 구경할 동안에 여기다 3D 프린터 두 대를 세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팅을 하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겠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다 보셨나요? 네.
아, 이거는 그 여기다 바닥에 겨울 같은 데는 이 베딩이 잘 안 붙어요. 스프레이를 먼저 뿌려요. 보통은 예, 헤어스프레이 그대로 뿌려요. 보통은 테이프를 지금 말고 지금 겨울이 아니라서.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는데 이제 테이프를 안 붙이는 이런 식으로 테이프 이건 테이프.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는데 이렇게 저처럼 막 사용하는 막유저들은 안 붙여요. 그냥 바로 사용해요.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후면으로 보내고 3D 프린터를 전면으로 배치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열을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노트북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노트북이 오면 대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거기가 나는 식상하다 그러면 이쪽에 3D 프린터 이쪽하고 이쪽을 보면서 이 친구는 3년 전에 나온 거고 이 친구는 2년 전 그러니까 싼 놈 비싼 놈 조립한 놈 완성된 놈을 비교해 보면 2년에 세월 이뻐 종이야 네 왜 종이로 했냐면 번질에 충실하겠다 아두이노 우노가 메가가 들어 있어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CPU인가요? 뭘 CPU요? CPU? 누가 아니지 혹시? 너 어디 가는데? 저 여기에 그 학생회 다녔을 때 왔는데 그 뭐죠? 저기 잡지 하잖아요. 네. 그때 기억이 나요. 미음도 나요. 이런 스타일. 맨디 한 번에 지금. 그 다음에. 저 사실 이런 거 좋아해. 취향이 깨지려고. 아니요, 그쪽에. 자, 이제 다 봤으면 식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얘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요, 이론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론 상황을 못한 지금은 이 상황들 이걸 반응이 쩐데? 차만 드리면 돼, 차만 드리면 돼. 어디 알아요? 한국 언어 유인 혹시 페이스북 하는 분? 아예. 그래요? 페이스북에 채널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뭘 하는지 쭉 나와요. 거기 보면 한국 언어 유인 모임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거 만들었죠. 왜냐면 만들기가 대세잖아요. 최만 만들기. 와. 그래서 그냥 그런 게 그냥 생각이나. 그래서 이거를 조립하려면 요거 이거 변봉투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변봉투를 냈는데. 그 국민의 기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개변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네 약을 이만큼 먹어라 30만 주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안에 요거를 조립하는 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죠? 이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 쌤이 딱이 재미네. 네. 사회에서 쓰는 요거는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친구를 하지 말고 얘가 여기에 붙어서 안 떨어질 때 이거 미술에서 쓰는 거죠. 요걸 아래로 숙여가지고 통 올리고 얘는 더 안 떨어진다. 그럴 때는 보시고 오늘은 3D 프린터 모델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외한 웬만한 것들을 다 예를 들어 출력이라든지 이것저것들을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시간 동안은 여러분의 모델링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대여를 한다면 여러분 프린터 알죠? 워드에서 워드 프로세서 하죠. 워드에서 그러면 그 워드에 대해서 아무 프린터나 나오면 똑같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삼성 프린터든 HP든 앱선이든 프린터에 나오는 건 다 똑같죠. 네. 중요한 건 워드 실력이죠. 네. 그거는 똑같아요. 중요한 건 모델링 실력이에요. 모델링. 홀리 쉣.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서 좀 발음이 좀 거시기 하더라도 거시기하게 이해를 바라고 그래서 얘 모델이나 얘 그 얘랑 그 작동 방식은 똑같아요. 시간도 엄청 느려요. 속이 쓰리게. 얘는 그 배드가 나빠요. 그래서 배든가. 여기 침대 배드. 여기에서 모델이 이렇게 무인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왜냐면 이건 제 손으로 만들어라 저 막 거침없이 쓰는데 보통은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써요. 그래서 되게 애지중지해요. 그래서 테이프로 하고 막 닦고 엄청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배드를 이제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싸지만 좋은 점은 얘의 배드는 안 떨어져요. 저기 상업적으로 있어. 얘의 배드는 얘는 배드가 배드에 작죠? 네. 근데 엄청 잘 뽑히기는 해요. 작죠? 배드가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얘가 안 빠지면은 얘를 시키려고 되게 고생하는데 얘가 안 빠지면 이 배드체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5분 뒤면은 잘 빠지게 돼요. 배드를 한번 만져보시죠. 그러면 주의할 점은 여기 뒤에 실리콘 실리콘밸리에서 공수해온 실리콘 실리콘을 주의하면서 배드를 쭉 보시면 되고 그 긁어진 흔적들이 있는 건 제가 얘를 긁어서 그래요. 그러면 예. 아 고맙습니다. 여기 고정 선생님께서 중학교에 계셔서 아마 여러분들의 감성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초등이라 좀 뭐라고 하죠? 유아틱이에요. 느낌 왔어요. 네, 느낌 오죠? 바로 여러분들 느낌 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연안이 3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오픈소스 시대라서 여러분이 구글 좋아하신가요? 네. 우리 민족은 구글 좋아하는 민족이죠. 맞아요. 아버님 어제 달리시면 달렸다는 의미는 어제 약주를 드시면 아침에 뭘 드신가요? 구글 드세요. 오, 회장 구글 드시죠? 최소님이 누구십니까? 이걸 누구? 네, 왜냐면 그분의 그거가 틀리니까. 아, 진짜. 네. 왜냐면 구글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걸 구글에서 아시죠? 그 위치 기록 하면은 다 틀리는 거, 그 사람. 네. 진짜요?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장소별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나와요. 진짜요? 달렸는지 걸렸는지 튀었는지. 진짜? 그래서 저는 내 아내한테 요거를 비번을 주지 않아요. 지문으로 해요. 근데 제가 자고 있을 때 아내는 몰래 와서 지문을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등 안에다 깔고. 구글 왜 하는 거예요? 근데 구글은 그걸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 서비스가 이미 다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3D 프린팅, 속이 쓰리게 느린데 3D 프린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다운로드를 할 때 그 크롬을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크롬. 이게 바로 나오는 거야. 말이 자유로운 분위기 좋아요. 근데 왜 인터넷이 인터넷이 듣고 크롬 자체를 막았나? 아니 잘 돼요. 흑구가 다 막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VPN으로 야 우리 하면 좀 막아요. 아래로 갈까? 크롬이 아니어도 360도 빼고는 봐지기는 해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최면을 치면 제가 아프겠죠? 네, 웹 문서에서 최면이 나오는데 이건 페이스북 최면이고 안드로이드 앱이고 가장 네요. 이거 왜 구글이 안 깔려? 일단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니까 요걸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 금구초등학교 갔다 왔어요. 설마 얘도 안 깔리나? 그러니까 깔아지는 것을 막아놨나? 확대를 막아놨네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도 막아놨을까요? 대박인데? 학교 잘 나가네. 아 이거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강의안을 찾으려면
방향을 찾으려면 지금 요 이것도 지금 못 빠지게 돼 있어서 아 여기 그룹에 그 연결하든가 혹시 SNS 뭐 그런 거 없어요? 인터넷에서 최만이라는 이 사람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강연이 있죠. 강연에서 오늘 날짜를 검색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여기 어디죠? 13일 너무 지금 작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아니면 그게 싫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이 주소를 쓰면 돼요. 3D 인치자베다의 3D170914 이렇게 쓰면 돼요. 왜냐면 이게 4주 동안 우리가 할 거예요. 이제 제 소개이고요. 밖에가 아니고 소개. 이게 크게 보기는 어떻게 볼지? 크롬에서는 바로 크는데 F11? F11 전투기다. 자, 방금 사이트 나와서 제 3D 프린터 관련된 내가 전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왜 저는 이런 걸 하는지 이런 명랑해전도에 항상 명랑하게 싸웠던 그 명랑해전도에 이게 나와 있는데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알아요? 네. 전라도였죠. 네. 네. 지금 예전에는 요 일본 사람들이 300척의 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쫙 오고 있는 거예요. 3D 프린터도 쫙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을 모르면 그 저는 페북을 쓰는데 페이스북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말아요. 그래서 영어로 지금 페이스북이 그 한국어 안 되죠? 한국어 안 되죠. 근데 대기도 돼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민페북이 민폐 끼쳐가지고 한국어 못 쓰게 하면 우리는 1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센지 어마야 해가지고 어마해라 막 해가지고 못 쓰게 했죠. 지금 여러분의 크롬에서 구글 위치 기록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광주구에 와서 지금 이거 현장은 제가 서울에서 삼성에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현장들이에요. 오후 3시 27분 45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걸었는지 뛰었는지 달렸는지 뭘 했는지 탈탈 털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범죄도 잡는다라고 하죠. 구글은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무섭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구글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이 디지털 세대가 확산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8월 21일 날 일식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크롬에서 보면 360으로 보이는데 구글은 이게 돈이 돼서 광고를 해요. 이미 소프트웨어 주인사에 됐죠. 저는 유튜브 레드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이 봤던 그 일식을 미국에서 일식을 먹다니 일식을 2360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크롬 브라우저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분들 우동 알아요? 우동이요? 세명 안 해요. 팽팽한 우동이요? 아니요. 약간 표정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3명. 예. 이거 밝게 보신 분들은 확실히 아는 것 같고 360으로 보는 야동을 우동이라고 해요. 고등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여기는 인문계라서 근데 그렇게 미래를 유지해보자. 그러죠. 진짜. 모르는 척. VR. 360이죠. 근데 VR. 그거 하나의 3기, 그렇죠. VR. 근데 VR을 보는 사람이 쉽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터로 만드는, 우리가 VR처럼 마지막에 코스페이스로 할 건데요. 네. VR 모델링. 네. 그래서 그걸로 본 사람, 그러니까 이런 360 영상을 VR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뭔 소리냐. 저거는 그냥 영상일 뿐이야. 가상현실을 컴퓨터로 만들어야 돼. 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기술은 미국에서 굳이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 일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 교육 목적,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요즘에는 좀 뜸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이 됐으니까.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체 뭔가요?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로 1870년 2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업 1969년 4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는 자동화 그리고 2016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통한 사물의 지능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으로 각각의 사물이 자동화됐다면 4차 산업혁명은 그런 사물과 모두 연결돼 지능적으로 소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럼 이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개인비서 로봇이 인터넷에 오늘의 날씨를 알려줘요. 출근 시간에 맞춰 자율주행 택시를 연결해 예약하고 도착하면 딱 맞춰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받게 될 거예요. 로봇이 예상 소요 시간을 계산해서 자동 주문해줬거든요. 정말 편리하겠죠?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어요. 당장 중장년과 청년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자라날 아이들도 지금과 같은 이렇게 4차 산업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다 머리가 아프면 여기 다 링크예요. 아이스 링크 보면은 이거 링크는 40분씩 영상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거 3D도 있어요. 3D가 어딨네? 없네요. 네, 제일 마지막인가?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아마 맞춤의 헬스 케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이 미래 관련된 책들이 무료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 관련해서는 자기의 발에 맞춰서 신발 깔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주일 만에 나 이 차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일주일 만에 3D 프린터로 윙윙 해가지고 자기 사이즈에 맞는 차를 보내줘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데 4차 산업의 본질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예전에 사람과 사람이 연결을 했죠. 교역을 해서.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 이대는 아까 여러분이 봤던 게 사물과 사물이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와 가상.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오만. 실제 반, 가상 반. 그렇게 연결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독일이 월드컵을 우승을 했는데 어떻게 우승을 했냐면, 독일 감독이 축구 게임처럼, 피파 온라인처럼 축구 선수들을 조정을 했대요. 그래서 스태츠를 다 계산한 거죠. 아, 쟤는 힘이 떨어졌어. 그래서 HP, MP를 필요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게임을 했더니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와 현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계가 됐다. 인공지능 왓슨 들어본 친구.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의 이름은 왓슨이라고 해요. 어느 순간 우리 사이에 왓슨. SK에서 SK에서 3월부터 왓슨이 적용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뭐 고객이 맨 1번, 남자 맨 2번 뭐 그런 식으로 막 해서 비상했는데 누구 맨 1번? 바로 그 사람이 어떤지 바로 알려줘요. 롯데에서는 왓슨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뭘 샀는지 다 계산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JYP하고 있는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협업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펙을 넣었겠네요. 그 다음에 슬랙챗 같은 것들을 털었어요. 그 다음에 소설을 막 터니까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나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Big 이제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는데 우리 마음을 터치해 줘요. 깊게.
자유롭게 되고 싶다. 인공지능이 자기가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건가? 100% 인공지능이 만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시간이 있으면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보면 되고, 그 서비스의 이름은 왓슨이 아니라 M4AI예요. 내 기분이 어때? 이런 스타일의 노래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Video creator, whether you like to be creative, we want to be that partner with you. Don't you express your creative vision. 인공지능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또 인공지능이 초상화도 그려주는 이러한 세대. 그러면 사람이 보는 것 시야 말고 다른 시야로 같이 봐주겠죠. 저건 뭐예요? 아, 공기청정기의 TV 기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만 주작같이 해놨어요. 어, TV는 아니에요? 하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당신이 고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질문 한번 얻어보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사진. 그 노래방 디스플레이 같은데? 세계 최초. 그래도 학교가 데이터 속도는 엄청 빠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비해서. 와요, 가는 속도.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DJ와 함께 춤을 췄어요. 어떤 식으로 췄냐면, 왓슨은 이제 자기 소셜한테 아, 이 곡 듣고 싶어, 기분이 어때, 그러고 왓슨이 다 파악을 해요. 다음에 곡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날 새고 왓슨하고 춤을 춰요. 그 다음에 와, 우리 날 샜다, 왓슨은 응원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아마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고 아이들을 키울 때는 좀 더 많이 이런 것들이 발달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낌하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전에는 그 자주 묻는 질문 Q&A에 100가지 정도 있었죠. 지금은. 근데 이제 왓슨이 이 사람들의 니드를 다 파악을 해서 한 가지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쭉 보시면 되고, 방금 잠깐 봤던 건 오픈소스로 나온 로봇이에요. 아기들은 왓슨과 놀아요. 왓슨 선생님이 아이들 왓슨하고 같이 놀아요. 여기도 로딩 중에 있어. Pets can teach important lessons about. 나 아이들이 이 로봇이 왓슨인지 기계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춤추려 하니까 같이 노는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가 이미 와버렸고, 왓슨과 함께 왓슨이 주는 개인화 교육. 여러분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왓슨은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성향들을 다 알아요. 선생님은 모를 수도 있죠. 아니면 왓슨은 다 얘는 얘래. 그래서 얘에 맞는 시스템을 줍니다. 미국은 이게 작년 3월에 나와서 10월부터 점점 가속화를 시키는데 유료예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적용이 됩니다. 한국은 안드로이드가 더 많죠. 그 다음에 범용 슈퍼센서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Z 디바이스를 검색을 하면 그 디바이스 스마트폰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축 센서라든지 가속도 센서, 이렇게 빨리 가는 거,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빛,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 안에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아까 구글이 여러분 위치 정보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글이 만약에 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 정보까지 다 기억을 한다면, 그럼 완전히 인생 자체가 탈탈 털리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로 이렇게 탁 모든 사람이 다 갖게 된다면, 그게 어떤 시점으로 탁 우리 CCTV에 뭔 일 났을 때 CCTV 다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과 거꾸로 탁 돌아간다면 재밌겠죠.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우리 사람 전체와 탈탈 털어지는 이런 미래는 뭐 미래? 아, 그렇게 될 것이야! 다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혹시 이건 뭘 아실까요? 잠시네.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과학적인 기술들이 다 모아 짬뽕이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엘리베이터. 이미 미래의 기술들은 우리 앞에 이미 와서 있습니다. 세계 최장길이의 청속 더블덱 엘리베이터입니다. 얼마 전에 런던에서 아파트 사람이 많이 죽었죠. 못 나가서. 근데 여기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상을 버틸 수 있으며 다섯 개의 피난 안전 구역으로 각 층에서 15분 안에 대피할 수 있고 15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쏙 빠지는 거예요. 즉시 피난용으로 전환되어 15,000명의 상주 인구가 피난 안전 구역에서 1층으로 62분 안에 전원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피난 안전 구역 4개소에 87분이 세우는 부르지 할리파보다 우수한 수준입니다. 기술은 그러는데 실제 가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음성인지 오픈소스. 오픈소스라는 말은 이 랩랩 운동으로 이건 오픈소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프린터고 이거는 오픈소스 아닌 회사에서 양산하는 프린터예요. 근데 3D 프린터도 왜 갑자기 3D 프린터가 요즘 갑자기 많아졌냐면 특허권이 예전에 1970년도에 3D 프린터 이미 나왔어요. 회사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특허권이 비싸서 요거 가격이 3,000만 원 비싼 1억짜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특허권이 풀린 거예요. 오픈소스로. 누구나 다 이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3D 프린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3D 프린터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30만원, 20만원으로 쭉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대학생 가면은 이제 10만원짜리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실제 홍콩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20만원짜리 3D 프린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89만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160만원.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영화에서 나온 ZM은 크로마이오틱스 뒤를 보면 보상이 영화에서 나온 그거를 실제 만들어서 테스팅해서 이렇게 미래를 먼저 아이는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이 영상들은 여러분이 이 공간에 있으니까 같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요거 봤죠? 제트보드 소란이요? 그 뭐죠? 뭐가 소란인데? 네, 광고 일본대 왜 광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타고 다니는 것을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탈 수 있고 최고 속도가 150km. 그러니까 버스보다 더 빠른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데 가는 것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 from the Netherlands. Today I'm trying to break records for the fastest flight by hoverboard with my travel pack. I have to fly 280 meters to break the record. It's a jet-powered board with 439 that I control with my finger. It's cool technology. I'm doing distress. It's a few of the time. It's just working. It's about 4-5 4 engine. 정말 슬프고 Z 엔진으로 소형 Z 엔진으로 가니까 Z 엔진처럼 이렇게 나가겠죠. 두바이에서는 드론 택시가 드론을 혹시 보신 분? 드론을 아까 전 강의에서는 드론 강의를 하면서 드론을 보여줬는데 이 드론을 사람이 와서 이제 두바이에서는 한다라고 해요. 그냥 드론 택시 보내주세요. 자기 집으로 와요. 짐 싣고 들어가서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누르면 드론이 30분간 나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00kg의 짐을 싣고 그러면 드론이 보험 가가지고 실어주는 서비스를 201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가 됐고 이제 돈 많이 있는 두바이에서 이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법적인 처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왔습니다. 미래사회가 이렇게 개관이 되고 3D 프린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윈도우 맥 컴퓨터에서 공카라 시간대로 지금 아래 보면 맥이죠. 맥 컴퓨터에서 윈도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여러분 컴퓨터로 클라우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월만원에. 이해 되신가요? 그러니까 아마존 그 서비스 회사 그 워크스페이스 그 안에 컴퓨터가 가상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컴퓨터가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게. 그냥 디바이스 아무거나 있으면 여러분이 눈으로 하든 얼굴로 하든 말로 하든 내 컴퓨터 들어가죠. 그러면 아마존에서 컴퓨터 버전 관리도 계속 새 컴퓨터로 바꿔주는 그런 세계가 오겠죠. 지금 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3D 프린터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막 되고 쏟아져 오르는 사실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엔트리 알아요? 엔트리에서 제 이름을 찾으면 나옵니다. 어딘가에 엔트리 잡는다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3D 프린터로 아두이노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 아두이노는 알두이노라고 하네요. 알두이노.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막 가고 있고 구글 익스페디션 아까 그 말한 360 그 가상현실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이 익스페디션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638가지의 곳을 여러분이 가상으로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애기인데요. 중학생인데요. 자기는 커서 아까 봤던 고추빌딩을 디자인하고 싶대요. 근데 자기 마을에는 여기 집 아 영어 다 되죠. 자기 마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영어밖에 안 돼. 아 선생님 아 우리 빌딩 높은 데로 가자 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요. 근데 가라는데 학교에 뭐 도시락도 필요 없대.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봤던 우동 그거는 그걸로 기회가 된다면 혹시 3D 모델이 된다면 그걸 또 같이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죠. 영국에서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만 이 아이들이 100만 명이 체험을 했다고 해요. 광주 시내보다 약간 덜 하는 100만 명의 학생들이 다 이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컨셉은 똑같아요.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고 싶은 애기가 깊은 바닷속을 못 가니까 약간 영국 발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깊은 바다를 들어가자 라고 해서 고래를 보는 컨셉. 이게 무료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익스페디션을 검색하면 이 카드보드가 없이도 그냥 평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화산 수업을 하려는데 교실에 화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여러분이 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막 이곳저곳에서 오고 있구나 다른 나라에서 난리가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것까지만 보고 이제 바로 3D 프린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온다 우리의 나라는 안팔린 탱고폰에서 탱고폰은 뎁스를 인식을 해요. 이 면적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바지에 맞게 화산도 줍니다. 화산이 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마어마한 놈이 미국에 왔죠. 어마가 그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3D 프린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자동으로 수정이 되고 전 나라가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다. 왜 3D 프린터를 배우냐? 컴퓨터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뭘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들고 싶은 거를 뽑으려면은 목업으로 공장에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돈을 3천만 원 줘요. 하지만 3D 프린터는 10원이면 만들 수 있어요. 비슷한 문제 해결을 이분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디자이너예요. 근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떨리는 것을 역으로 반대로 떨리게 모터를 가봐요. 그러면 떨리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안 떨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자기 이름도 쓸 수 있고 한쪽 손은 반대 손은 떨고 있죠. 그 다음에 선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점점 사진 컴퓨팅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일까요? 드론을 이용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드론으로 참치 담는 거예요. 드론으로 참치가 있는 곳을 딱 봐서 그 안에다 미끼를 콩 떨어뜨리죠. 그 다음에 참치를 그냥 갖고 오기만 하면 끝. 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교육 목적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면 2차실을 들어가기 전에 대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2차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사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할 겁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 광주에 무한상상실이 세 곳이, 소규모가 세 곳이 있고, 과학관이 대규모가 한 곳이 있어요. 지금 무한상상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집에 소주만 컵이 깨졌어요. 어머나 어찌했을까? 이분이 주인공인데. 어머나 어찌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줬던 소중한 3D 프린터인데. 아니 3D 프린터가 아니구나. 컵인데 자기 생일 때, 스벤 때 모든 것을 사는 것에서 이건 제2외국가 일본어예요. 원래 알아요? 아 일본. 일본어? 일본. 일본 사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컵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아 모든 것을 생산한다는 그 회사에서 컵을 만들었구나. 그 컵을 만들 전에는 뭘 했을까요?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디자인을 했겠죠. 누군가는 여러분 이제 모델링이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그리기 작소를 했겠죠.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나는 깨지지 않는 컵을 만들 거야.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깨지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로 다 오픈소스라서 검색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하게 아 나 요 놈을 받아야지. 요 놈을 받아서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를 약간 변형을 합니다. 컵을 만들게. 그 다음에 자기도 만들었으니까 쉐어, 공유를 합니다. 요즘 공유 문화죠. 그래서 검색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지역에 있는 무한상상실에 가가지고 무한하게 이거 뽑아주세요. 물론 각자 집은 좀 무한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요걸 세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뽑았는데요. 원래는 요만한 걸 뽑으려면 7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여기